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아요. 그게 바로 빈센조 까자노의 매력이에요. 됐어요. 말투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제일 위험해요. 잘못하면 뒷발에 채워요. 조심해요. 마피아답게 마피아식으로 해결해보라고요. 나 마피아 아닌데요. 이제 그만 좀 해요. 모르는 척 해주기도 힘들어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. 장회장 베개 주사기 받고 남의 창고 불태우고 말이죠. 마피아는 말이죠. 이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. 빨리요. 구치소로 이감돼서 법무부 옷 피팅해야 돼요. 알았어요. 내가 해결할게요. 내 방식대로. 바로 그거예요. 해결하기 전까지는 올 생각하지 말아요.